예, 여기는 지금 삼별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파두리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항파두리성 중에 내성입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성 내에 가장 중요한 도성 같은 경우에는 궁궐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을 말하는데, 지금 항파두리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삼별초의 중심 지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이 내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것이 항파두리 내성이 되겠습니다. 내성 중에서도 지금 가장 남쪽에 있는 남벽에 해당하는데요. 남벽은 그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는 정사각형이니까 방형이라고 하는데, 네모난 형태로 그렇게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금 보이시면은 내성 앞에 지금 돌담들, 이 돌렬들이 있어서 석성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고, 근데 지금 저희가 간단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외성과 똑같은 그런 토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성은 전형적인 우리가 판축 기법이라고 하는데, 나무 판축 틀을 이용해 가지고 그 흙을 계속 다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을 쌓았는데, 내성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그 기초라고 하는데, 기저부 성열이 한열만 확인돼서 약간 성토 개념, 흙을 그냥 다져놓은 그런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외성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쌓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 더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더 밝혀야 될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곳은 지금 항파들이 그 남벽에서 이렇게 다시 꺾이는, 우리가 각절,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돼서 90도로 꺾여가지고 다시 북쪽, 해안 쪽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성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 돌, 석축열은 후대에 이 항파들이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농경지 조성하면서 쌓았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있고, 정확한 그 내성의 그런 성벽 흔적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후 조사,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성벽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높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이 돼야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